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1,349달러로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5시 클럽에 가입한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소득은 증가하고 가계 소득은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회 양극화 해소입니다. 저성장 시대인데다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9%로 미국의 47% 다음입니다. 1995년만 해도 이 비율이 29.2%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대기업 매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2%입니다. 미국은 11.8%, 일본은 24.6%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매출이 GDP의 20%에 달합니다. 대기업 경제력이 집중 심화되고 있고 그렇지만 고용 창출 능력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까지 중반까지 전체 소득 중 70%가량이 노동자에게 귀속됐는데 지금은 63%입니다. 그만큼 기업 소득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노동자의 실질 임금 상승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 상하이 10%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4.5배로 OECD 국가 중 미국 5.05배에 비해 05배에 이어 2등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경제 민주화를 통한 포용 성장, 사회 안전망 확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협력 이익 공유제, 상생 협력 지역 일자리 사업,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효율과 사회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한규현 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이념에 매몰돼 반시장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모토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탐욕 제어 실패로 파산한 지 오래인데도 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에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세무엘슨이 했던 말입니다. 맹목적인 시장 경제 신봉자는 정서적으로 온전치 못한 자다. 자유한국당과 한규현 대표가 경구로 삼아야 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